들켰나요? 가보고 싶었던 드라이브 코스였는데 기회가 돼서 이렇게 오늘 가보네요.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너무 잘 봐가지고 거기에 이 드라이브 코스로 나왔던 곳인데 거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서울 가까이에 있고 드라이브 하기 좋은 곳이라고 많이들 찾아오셔서 밥 먹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드라이브 코스가 되게 꼬불꼬불하고 예뻐요. 혼자 아무 말 없도 없이 가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있든 뭐 아무 말 없이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도 그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제가 초보 운전이었을 때 모모를 옆에 앉히고 유기견 보호소를 간 적이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앉자마자 자더라고요. 와 얘가 나를 엄청 믿는구나. 되게 뿌듯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꼬불꼬불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어. 따뜻해. 아침에 좀 추웠는데요. 날씨 딱 좋아요. 근데 면들이 좋아요? 저 고기요. 무조건 고기. 네, 고기 있는 세상. 저는 많이 들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말하는 편은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친구, 상담을 잘해주는 친구였고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공감해주고 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끙끙 앓고. 네, 끙끙 앓고 마음을 추스리는 편. 정말 힘이 들 때는 엄마한테 일단은 사이언티스트라는 컨셉이 너무 명확하니까요. 이렇게 과학자처럼 찍겠구나는 이제 상상을 했는데 나중에는 뮤비를 보면요 막 뿌시거든요. 사랑이란 공식이 없다 이러면서 뿌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악동으로 변해가지고 미친 과학자로 변하죠. 그렇게 풀어나가는 재밌었어요. 네. 자만추 아세요? 자만추가 뭔가요? 아 옛날 사람이시네요. 자만추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이렇게 줄임말이거든요. 뭐 사람을 만나려면 일부러 만나려고 하지는 그 하기에는 너무 뭔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네. 잘 되려고 뭐 이렇게 일부러 막 저는 그건 좀 어려웠어요. 네. 저 자만추 진짜 알고 있었어요. 아 이제 와서요? 네, 지금 양떼목장 왔고요. 직접 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해질 때 진짜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보러 왔어요. 양떼목장은 처음 와보는데 엄청 넓네. 우와 저기 놀고 있다. 오늘 사람이 좀 있네요.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풀 먹고 있어. 풀이 맛있을까? 아, 맛없던데. 여기 한 마리 좀 소심한 애인가 봐. 안녕하세요. 맛있어? 아 귀여워. 맛있어. 줄게. 이게 뭐가 맛있다고? 한번 먹어볼까? 그래 너네들은 맛있다는 거지. 아 귀여워. 어떻게 그래. 아 나 이렇게 먹어? 아니 너 말고 각자 울음소리가 달라. 목소리가 쉬었어. 어 나한테 모여서 일로와. 얘들아
일로 와. 만져봐도 되겠니? 어, 나 물까봐 무서워. 자,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대박. 나 인기 짱 많아. 우와. 우와. 우와, 신기해. 여기도 사료를 먹는구나. 먹을래? 무서워. 이건 싫어? 어, 되게 새침하네. 무시한다. 얘들아, 너네 배부르니? 얘 너무 귀엽게 생겼어, 얼굴이. 안 무서워? 아, 귀여워. 어떡해. 어. 안 무섭나 봐, 신기해. 아, 밀당이 장난이네. 일단 정말 촬영차 혼자서 캠핑을 하러 왔지만 조금 외롭기도 했어요. 뭔가 맨날 멤버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혼자 촬영하는 것도 조금 어색했고요. 외롭기도 했는데 그래도 다시 도심에서 짧게 좀 오게 되니까 조금 힐링도 하고 가는 것 같고, 고기를 구울 때 또 맛있게 먹어준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맛있게 먹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김치 짱 맛있었어요. 당연히 멤버들한테는 미안했지만 멤버들도 너무 잘 이해해줬고, 항상 제가 옆에 있는 것처럼 사진 찍을 때나 이럴 때 포토샵으로 얼굴 이렇게 해주고 캐릭터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허공에 안아주고 이렇게 해서 팬들이 협성해 주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너무 고맙고요. 활동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팬분들한테 너무 미안했고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였고, 다시 회복을 했으니까 잘 쉬었다. 애들 쉴 때 나는 좀 더 일하겠다. 이제는 올해 제일 잘한 일은 갑작스레 캠핑을 가게 돼서 캠핑에 취미가 됐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캠핑을 하면서. 그래서 그게 제일 올해 잘한 일 같고요. 안 나가다 보니까 쇼핑을 많이 안 했어요. 플렉스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조금 아꼈다. 크리스마스 때는 일단 너무 감사하게 콘서트가 있어요. 2부부터 시작해서 24, 25, 26 이렇게 3일 동안 콘서트를 하게 돼서 팬분들과 같이 지낼 예정이고요. 너무 감사해요. 기대돼요. 빨리 크리스마스 왔으면 좋겠어요. 2022년에는 트와이스로서는 조금 바쁠 것 같아요. 이제는 각 나라의 팬분들을 조금씩 만날 예정이에요. 세계적으로 트와이스를 더 알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유정현으로서는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평가를 좋게 해서 나를 좀 더 사랑하자. 어, 혹시 애기 키우세요? 아, 아니요. 애기 좋아하세요? 맞아요. 귀여워. 순수해. 제가 안 갔는데. 안녕. 양들아, 안녕. 사랑해요. 와,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이것도. 편하지도 않고, 편한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중간 시점? 그쯤인 것 같아요. 왔다 갔다 답을 찾았다가 아닌가? 이게 아닌가? 또 찾았다가 이것도 아닌가? 지금 이런 시점인 것 같아요. 네.